영정 사진 대신 적힌 이름과 군번. 2021년 발굴돼 최근 신원이 확인된 고 전병섭 하사입니다. 20대 중반에 터진 6.25 전쟁. 전 하사는 자진 입대해 치열한 전장을 1년 넘게 누비다 1951년 8월 강원도 인제에서 치러진 노전평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73년 만에 찾은 호국용사의 명예. 전 하사는 이미 60여 년 전 현충원에 잠든 전우이자 막내 동생 옆에 함께 안장됐습니다. 이번 호국의 형제 봉환식에는 삼형제 중 유일하게 전쟁에서 살아남은 둘째의 후손들이 참석했습니다. 넋으로 만나게 된 아버지의 형제들, 조카는 그만 울컥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형님을 애타게 진짜 그리워했는데 이름만 나도 울고 군인만 봐도 울고 제가 큰아버지 안장식을 왔으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유가족들은 형제가 생전에 살았던 동네의 흙을 가져와 묘에 뿌렸습니다. 이어 호국 용사들의 안식을 위한 묵념으로 안장식은 마무리됐습니다. 유가족분들께 너무 늦게 돌려보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더 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사하신 영령님들과 고 전병사 하사님의 넋을 하늘 높이 기리고 싶습니다. 현충원 호국공원에 함께 안식처를 마련하는 호국의 형제 묘 조성은 2011년 이만우 이천우 형제를 시작으로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KBS 뉴스 김덕.